호호 융단 폭격이다. 아, 유튜브 여러분이와 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아니 안 봤어. 스포 나갈까봐. 공템 복귀 기념 헌터? 공템 복귀 기념으로다가 헌터를 해버려? 시리즈 중 역대 점수던데? 90점. 메타크리틱. 야 이게 뭐 헌터여 시꺼져. 이건 짱블링이지. 내 시도를 기다려. 그 뒤엔 그때 가서 결정해. 그때 가서 결정해. 암살할 수 있으려나? 유감살 좀 다시 좋아졌으려나? 아 근데 유감살 전설이 너무 안 좋네. 조류로 가. 안 그래도 조류 얘기했는데. 아 뭐야? 저격수 있었잖아. 헌터가 볼 거야 그냥. 옵스. 널 위해 살아면 온 세상이 적이라도 상관없다. Watch your tone, boy. 내가 형 친절하게 리포즈 한번 하긴 해야 되는데. 리포즈를 해버려? 아, 오히려 차이 됐어. 커다란 고양이라고? 사자를 몰라보는 탈리스만. 죽임으로써 구하는 삶도 있지. 여기도 저기도 동미나리 천지구나. 동미나리 천지구나. 장님 악마 사냥. 나는 얼어붙은 너를. 아 이거 딜이 너무 없는데 이러면? 아닌가? 근데 뭐 스포성 없는 그것만 예고편에 냈겠지. 널 위해 살면 온 세상이 적이라도 상관없다. 겁나 세졌네. 엄청 강력해져 버렸네. 아이 뭐하지? 아이 뭐하냐? 태고고함 다시 할 수 있으려나? 오용태보? 오용태보 애들 전부 다 많았으니까 나쁘진 않겠는데? 아 근데 뭐 오용태보요. 자살에 약해져야지. 사실 그간 너무 셌어. 아 돌멩이 씨. 내가 이걸 줘야 돼? 장군은 언제나 승리한. I've received your love and support today. 내가 이걸 줘야 되냐고. 하는 게 없어. 처맞는 거 말고는 하는 게 없음. 이신이라도 받아야 되는데 이신도 못 받아갖고. 아유 뭘 해야 잘했다고 소문이 날라나? 이거 10라운드 때 이제 녹템 안 주죠. 템설계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온 세상이 적이라도 상관없어. 그가 뭔 사람 만들지 않을래. 뭐야 왜 안 팔려? 기계 먹고 싶은데. 헌터하는 놈들이 조금 이제 생기긴 하네. 그래서 아 전쟁이 진짜 아무것도 안 하네. 너무 답답해. 위험은 우습지. 아! 아...
이거 오버 아니야? 나약한 오라버니가 아니라 인간 스타트업 주술사의 거미자 방패야. 내가 가오를 빌었을 이런 장님 악마 사냥꾼들의 마을 임기응변 적응 극복. 안 쓸 것들은 팔긴 하자. 뭔 오용태보야. 오용태보는 아 이게 여기로 가버렸네. 젠장. 그거 할까 지금 고민 중. 공템도 좋아졌겠다. 자야수 장학사 나쁘지 않을지도. 널 위해 살아면 온 세상이 적이라도 상관없. Take the feather as the blade and the garment. 오펀스? 오펀스? 전쟁의 신보다는 이게 더 좋겠지? 아 이거 왜 샀어? 와우 아따 빡세네. 전단 느낌이었네. 이걸 못 봤네. 웁스. 나이스. 야, 씨. 이런 것부터 잡아야지. 땜장아, 이 멍청한 새끼야. 네! 어우, 교육이었네. 넌 내 사람이니. 앞으로 내가 지킬게. 발톱스? 유명한 전사로 살며 한 부모 노릇까지 하는 건 힘들지만 나라면 할 수 있지. 자야수 장학사 해야겠다. 발톱까지 이미 나와버렸잖아. 아 1등 친구 너무 센네. 365님 어서. 커다란 고양이라고? 사자를 몰라보는구나. 그냥 야수인가? 왜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이렇게 올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아 레벨 괜히 했나? 레벨을 괜히 한 것 같기도 하고. 어 우리 금지 강해요. 넌 내 사람이니 앞으로 내가 지키겠다. 목조르기 덩굴과 벨라도나 정말 최고. 우리 날 꼬마 달걀이라 불러도 좋아. 나 태보 언제 나오냐? 그때 올란다. 발톱을 그냥 발톱한테 알을 써버려? 발톱한테 알 써 그냥? 응 써. 용맹한 전사로 삶은 언제나 방법을 찾지. 과감히 써버려 그냥. 뚜둥뚜둥뚜둥뚜둥. 널 위해 살아. 태보 없는 태보팀. 오잇! 점심? 김치찌개 먹었는데? 아유, 뭔데 또 7레벨을 찍었어. 활용도가 2성이야? 어? 선 놓네? 근데 택 방패 때리. 졌는데 아니 애들이 미친 듯이 돈을 쓰고 오네요. 미친놈인가 봐. 한국 사람 아니지? 야이 미친놈아. 에이씨.
김치찌개, 돼지고기, 스팸. 아, 괴로워, 이씨. 괴로워, 그냥 아주 괴로워버려. 아우. 태보 어서오고. 발톱이 굉장히 잘 나오는군요. R 안 써도 될 뻔했는데, 아. R을 저기다 낭비하는 바람에. 우리 태보 이성이. 나오려면 한참 멀어져 버렸어. 어이, 딸피부터 때리는 것 때문에. 다 죽어버렸네. 기계는 이제 그만 먹읍시다. 더 이상은 욕심이요. 여기까지만 합시다. 활용도 이성 뽑고 게임하는 기분은 어떤 기분일까? 너무 부럽고. 활용도 이성인데 플룸 이성은 왜 찍었어? 아 맞다, 나 리포즈 해갖고 점다 뽑았어야 되는데 리포즈를 안 했네? 너무 놀고 있었네. 그것은, 어 잠깐만, 아이언 체인 좋아졌잖아. 널 위해 살면 온 세상이 적이라도 상관없. 카운터 탈리스만으로 혼내 줘보려? 조졌네. 나 이거 만화트 뽑아야 되는데. 큰일났네. 점단 없어갖고. 녹템에서 쓸만한 거. 아, 망각이랑 이런 것도 뽑아야 되는구나. 랜덤 돌렸네. 야, 조졌는데? 진짜 조졌는데? 이거 리포즈 해야겠다. 방금 리포즈 했잖아. 조졌는데? 넌 내 사람이니. 앞으로 어떻게 님들? 장님 악마 사냥꾼들의 있다고 어떡하냐고! 아, 리얼 개조짐. 나 이거 어떡하냐? 안 되겠다. 템 다도 해. 템 없이 게임하는 기분이네. 발톱 특, 원거리 딜. 아우, 나이트 안 죽는 거 봐. 아우. 지긋지긋해. 사거리 긴 거 봐. 야, 딜 야무지게 했는데? 이거지. 이거거든. 앞으로 내가 지키겠어. 차크라. 아니. 태보가 나와 버렸어? 내가 잡은 영혼만 구원하지. 아, 이거 빼, 이거 팔걸. 이거 팔고 발톱 하나 뜨면 또. 이런. 옵스. 아, 마나템 없으니까 너무 답답한데? 나 이번 판 너무, 그냥 생각 없이 게임하고 있었네. 아, 이거 젠장. 이 정도 위험은 우습지. 오케이. 오, 정말 멋진데. 하지만 이제 내 거야. 거야. 어우, 창고 답답해. 아, 만화 좀 그만 훔쳐가라. 아우. 세상이 적이라도 상관없다. 야, 이거 어떡하지? 장가야 되나? 아, 이런 상점을 장가야 된다니. 어, 근데 나 마하템 없어서 큰일났네? 이거 어떡하냐? 저승화이 좀 그만 줘, 제발. 어, 하나 나왔다, 마하템. 어우. 커다란 고양이라고? 리얼부터. 언제나 승리한다! 맞아. 오토 체스와 모든 것에 대한 조진 것 같다. 마지막 놈까지 퇴치해 주마 이 악마들아. 악마 차크라 조진 것 같아.
터진 것 같아요. 근본은 어디에 있어? 곰의 새끼를 건드린 용맹한 전사로 살며 한 부모 노릇까지 하는 건 힘들지만 나라면 할 수 마지막. 어우. 아니. 어우, 초집 뻔했네. 나 마하텐 가라니? 그러네. 볼 수 있지. 날라. 이 정도 위험은 우습지. 다 예상하고 있었지. 정신없어. 오, 쉣. 아니, 금제 같은 애들 성장하려고 하다 보니까 태부가 엄청 많이 모였네. 와, 엄청 아픈데? 와, 졌는데. Resentment. 야, 여기서 만약에 이제 태보랑 저 모식갱이냐 이런 애 한 장 더 나오면은 아주 조지는 거요. 24라운드인데 돈 써야 돼. 더스트 라이프는 뭐 버프 받은 거 없잖아 이번에. 이건 좀 아쉬울지도. 전사를 해. 너 아까 6레벨에 돈 다 털어갖고 내 연승 가져간 놈이지. 일로 와, 이 새끼야. 앞으로 내가 지키겠다. 언제나 승리한다. 버라 버프 받았나? 뭐 받았어? 아, 그 사거리. 하, 씨, 뭔가인데 그건. 점단 하나 뽑아야 되는데. 아, 이것도 변신 예가하게 생겼네. 아, 이건 잘한다.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오, 금제로 스킬 못 쓰게. 침식이 블레이드 성배까지? 커다란 고양이라고? 사자를 몰라보는군. 의봉이 뽑아야 되는데 여 의봉이 리프나 아니면 뭐 여명성 망치도 좋을 것 같고. 앤티크 소드 뽑는 사람 없나? 뽑아서 나 좀 줘. 저승화의 전 그만 좀 줘. 왜 이렇게 주는 거야 대체? 정신 나갈 것 같네 정말로다가. 기절하고 써 아주. 우린 마을 목조르기 덩굴과 벨라도나 정말 최고로 귀엽지 않아? 우린 꽃펀스도 한 장 남았네. 발톱 변신 시키는 건 뭔가 아까운데? 그래도 삼성이니까 변신 시키는 게 맞나? 다음 라운드쯤 올인 한번 딱 때려보자. 어따 시원시원해요. 컷. 넌 내 사람이니 앞으로 내가 지키겠다. Take the feather as the blade and the garment. 영혼의 친구를 다 찾아보니. Take the feather. I've tried my best to be free. 아씨, 삼촌 나온 줄 알았어. 팔굽혀펴펴. 너 같은 거 주먹 한 방이면 끝나. 날 꼭. 악마를. 야스. 난 레벨업하고 자야수 넣으면 되겠지. 꽃펀스까지. 융단 폭갱이다. 와, 공템 뭐야? 아씨, 이런 이 부족하고 레벨업 못해? 살짝 아쉬운데. 근데 이거 버라 필요 없잖아. 어차피 버라 안 되는 거 아니? 아, 버라래. 이거 뭐야? 반값 필요 없잖아. 포라는 이미 있잖아. 요거 템 버릴 생각 합시다.
금제를 써? 일로와. 커다란 고양이라고? 사자를 몰라보는구나. 꽃펀스까지. 아, 템 정신없네. 뭐야, 뭘 넣어야 돼? 뭘 넣어야 잘 넣었다고 소문이 나는 거야, 대체. 꽃펀이 변신 안 시키면 되지? 아니, 이제 꽃펀이까지 변신하나? 하나, 둘, 셋, 네 개. 아, 그렇구나. 호호! 호호호호! 연승 나이스. 아주 맛있고. 정신 못 차리겠지? 아, 혼미하지 그냥. 하이. 이거 근데 불멸이 하는 거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어차피 상대가 암살이라. 불멸이로 변수 차다? 이 정도 위험은 우습지. 짱이봉까지? 야, 나 템 이거 뭐 넣냐? 뭘 빼야 돼 이러면? 폭망? 폭망 빼버려? 우리 발톱 딜러로 채용해? 아, 그러네. 불멸이 다 받아서 개꿀이네. 애들이 죽질 않겠네. 아, 누가 앤티크 소드 좀 뽑아봐. 누가 앤티크 소드 좀 뽑아서 유튜브 각 좀 뽑아줘. 고양이라고? 사자를 몰라보는구나. 오토 체스와 모든 것에 대한 다. 곰의 새끼를 건드리면. 아니, 템을 뺄 게 없네. 결국에 마지막에는 벌아 빼는 게 맞으려나? 상대들 여의복 나왔나? 여의복이 없네. 아니, 왜 이렇게 템을 안 뽑고 있는 거야, 다들? 얘 왜 계속 이거 스턴쳐 맞고 있는 거야? 가시포시자 때문에 그렇구나. 레벨업하고 늘 게 없다. 늘 게 없어. 쓰나미 하나 넣고 싶다. 쓰나미. 쓰나미. 아, 망치. 여명성 망치. 뭘로? 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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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시. 오공 캐리를 쓰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 널 위해 살면 온 세상이 적이라도 상관없다. 머리카락에 힘이 없네. 공급할 시간이야. 촙촙촙촙. 네, 죽으면서는 안 떨군다고 하더라고. 아우, 리포지 좀 해! 아이, 뭐 하는 거야! 템, 전설 템 좀 뽑아! 아우, 아니, 뭐 하는 거임! 넌 내 사람이니, 앞으로 내가 지키겠다. 앤티크 소드! 이런. 이 정도 위험은 우습지.
머리카락에 힘이 없네. 영양 공급할 시간이. 쓰나미. Destroy. 쓰나미. This is an invitation from the abyss. 어, 뽑을 게 없네. 발톱 리프 주면은 공 두 개 뽑나? 그래? 그렇구만. 아! 태볼성 뭐야? 내가 너를 끝! 아하이 좋구만. 아니 나는 대체 앤티크 소드 언제 뽑아볼 수 있는 거임? 대체 언제 뽑아볼 수 있는 거야? 악사가 진짜 좋은 것 같다. 지금 밀리덱 중에 악사가 제일 좋은 거 아니야? 이것도 밀리덱이긴 하잖아. 그냥 악사가 제일 좋은 것 같은데? 템뽑기도 쉽고 중간에 리롤 난이도가 조금 있긴 한데 그거 말고는 뭐 모든 아이템 다 괜찮고 마하템도 소화 가능하고. 그러니까 이게 에픽을 뽑는 데 있어서 너무 편해. 리프가 나와도 되고 여의복 나오면 좋고 뭐 이거 섀도우 블레이드도 충분히 여의복 나오기 전까지 좋은 아이템이고. 그러니까 에픽템들이 너무 잘 어울린다. 오히려 전설템보다. 거기다 불멸이도 되게 좋은데? 오늘 이거 악사에서 불멸이 처음 써봤는데 이게 다른 애들도 안 죽으니까 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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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적이잖아. 너무 좋은데? 초반에 금제랑 뭐 코퍼니 같은 거 좀 잘 나오면은 생각해보면 좀 한 것 같아. 이거 연패로도 되잖아 또. 어 연패로 해도 되니까 중반 타이밍에 덱파워 붙는 타이밍도 되게 빠르고 후반 고점도 높고. 다만 이제 무소한테 약하다는 게 최대 약점이긴 하지. 왜 암살에서 무소를 안 쓰셨을까? 무소 썼으면 조금 고통받았을 것 같긴 한데. 근데 나중에 뭐 리프 나오고 그러면은 무소도 별 의미 없지 않나 그냥? 리프 자체가 이게 뽑기가 좀 쉬워져가지고 변신을 와장창 할 수 있는 게 너무 좋은 것 같다. 재밌었습니다. 녹화 여기까지 할게요.